아니 이렇게만 해대편 쳐다 이렇게 맞히면 내가 잘 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안 되냐고. 꼭 멘탈이 날아가냐고 치다가. 짧게 저랑 한번 칠까요 그냥? 저 32강 탈락님하고 네? 반담화만 놓을까? 타이틀 걸고 저랑 반담화 놓고 한번 치죠. 반담화 타이틀이 뭐냐면요, 진 사람은 칩 10개 뺏고 시작할게요. 진 사람이 90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32강님이 인타발만 고치면 잘 칠 것 같아요. 인타발이 완전히 너무 빨라. 오늘은 여러분 국악입니다. 국악. 국악. 오늘 국악이에요. 자, 엔트리 확정. 자, 수원이님 쳐봤고 점수에 비해서 괜찮고 약간 센 편이고. 자, 32강 탈락님은 방금 봤죠. 자, 윤희왕님 25점 자 노멀하고, 가락쟁이 23점 뭐 노멀하고, 두께치 30점보다 세고. 예? 그러면 뭐 나머지 5명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거 시작해 보죠. 예,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했네요. 자, 지금 치시는 분은 32강 탈락님이죠. 지금은 윤희 형님. 일단 저희 직방 룰은요, 4교시까지 있습니다. 4교시까지. 처음에 소정의 창가비를 받고 칩을 배가를 지급을 해드립니다. 배가를 제외한 이기신 칩 개수만큼 2,000원씩 해서 상금으로 후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24점이 23점을 원가락 잡아주고요, 25점이 23점을 원투 잡아주고요, 25점이 24점을 원 잡아줍니다. 잡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가락굴 치면 2점인데 원가락을 잡아주기 때문에 25점이 원가락을 쳐도 한 개만 줘도 된다는 얘기죠. 원투다, 그럼 원투가락을 쳐도 한 개만 줘도 된다는 얘기고, 원투쓰리 다 잡아준다 그러면 가락골을 아무리 쳐봐야 민자랑 똑같이 1점씩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흰공을 앞쪽으로 끌어쳐야겠죠. Q대를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길게 빠질 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길게 빠질 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도 지금처럼 적당하게 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짧게 빠지는 일이 허다한 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은 흰 공을 비껴 세워치기를 할 수도 있고 빨간 공을 앞돌려 치기를 할 수도 있죠. 예, 구멍 넣어 치기를 하는데 구멍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맞을 방법이 없네요. 예, 비껴 치기, 걸어 치기를 쳐도 맞을 방법이 더 없고요. 자, 흰 공이면은 노란 공을 치면 되겠죠. 들어온 자리가 40자리 거의 10 포인트 근처까지 다 와서 요렇게 오면은 되겠죠. 예, 좋아요. 빵. 좋습니다. 아, 이분 좋네. 이분 좋은데. 자, 지금은 구멍 넣어치기를 하려고 폼새를 딱 잡고 있는 모양인데 역시 아니네. 야, 제 예상이 빗나갔죠. 자, 요렇게 비껴 세워치기를 합니다.
있게 세워치기. 아 좋다. 안 맞았지만 좋다. 아 이분 잘 치시겠다. 어? 예원 당구장? 어. 예원 당구장 많이 있더만. 아 좋아요. 구멍 넣어치기. 두께가 하는 예능은 그냥 뭐 그건 뭐 예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막가파. 이 우측 하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짧아지나요? 회전 맞고 퉁. 예, 속도가 너무 없었죠 지금은. 그래야죠. 레오 형 바카수다 뭐 사. 야 이분 좋다. 예, 제가 오늘 좋다고 판단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이 시스템 적용이 안 되던데 맞는 건가요? 수구수 35에서 60까지 정확히 들어가는 보정이 필요한 건가요? 어렵네요. 맞습니다. 보정 이론은 아직 하지도 않았죠. 오 가락쟁이 빗결치기 짧게 투 얹어서. 좋아요. 사이로 빠졌지? 맞았네. 야 좋구요. 아 좋은데? 가락쟁이 감사합니다. 가락쟁이 같은 게 처음에 저희 방송에 참여할 때 17점으로 참여를 했어요. 17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23점 사이즈로 치고 있습니다. 예, 세 달도 안 됐는데 6점을 우리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쳐도 상관없어요. 자, 짧게 앞돌려치기 짧게 이렇게 한 30 한 그렇지 좋습니다. 조금 짧겠지만 키스. 아까리 저번에 5 앤 하프 공부했죠. 들어가는 자리가 정확하게는 38포인트 정도 되지만 계산을 40으로 하면 돼요. 40으로 계산을 40으로 하면 되고 55에서 15포인트를 치긴 치는데 당점을 약간 높이고 치면 되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5 앤 하프 한번 가죠. 5 앤 하프 지금은 여기가 30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35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30으로 계산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40에 10포인트. 그렇죠. 대신 당점을 2시 반에서 조금만 더 낮추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짧죠? 땡큐 또픽사리님. 예, 좀 짧죠? 39개 땡큐. 땡큐 라히빠 20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지금 SM 원장님 아니신가? 혹시 SM 원장님 아니세요? 자 라이파님 요렇게 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서비스. 예, 요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멈추시오 한 다음에 병을 제가 시크해서 뭐 저기 뭐야 병을 제가 회수해서 뭐예요. 쓰레기인데 본인들이 직접 버려야지. 예, 조금만 잘 치면 점수 올릴 거니까 각오하고 연습하고 오세요. 자 1적구 키스 도톰하게 빼야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내공이 늦게 움직이게. 아 좋아요. 좋구요. 버원식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오스. 와 뭐야 갑자기 팬가입을. 와 3000번째 나오면 제가 색소폰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이런 공들을 여러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맞아 있는 자리 이 공을 맞추기 위한 지금처럼 투쿠션 자리 이 근처를 보내고 거기를 보내기 위한 알다마. 그렇죠. 조금 잘 쳤나? 어, 잘 쳤네요. 마지막 최종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오! 역전됐네. 막세큐님 177알. 자, 2등 유리양님 170알. 3등 SM 원장님 157알. 4등 캠글님 92알. 자, 5등은 공동 5등입니다. 32강 탈락님하고 그 다음에 두께씨하고 공동 5등. 자, 7등은 수원이님, 9등은 도떼기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횡단! 다다다다당!
보다시피 1적구와 2적구의 기울기는 제로죠. 그죠? 일자에 서 있기 때문에 회전이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는 두 칸의 기준이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회전에 조공을 8분의 2 두께로 가볍게 치시면 돼요. 가볍게 빠르게 이렇게 치시게 되면 지금처럼 3단이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치게 되면 일로 가려는 관성의 힘을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치면은 힘의 균형이 이쪽인지 정확하게 이쪽인지는 알 수 없죠.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쪽으로 눌리는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전진력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진력이 가장 미니멈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결국 두 칸인 겁니다. 두 칸보다 더 아래에서는 당점을 윗부분을 줘가지고는 절대 이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앞으로 눌리는 거의 기본인데, 제가 만약에 이 공을 8분의 2 두께로 치는데, 제가 처음에 시범을 보여드린 거 말고 천천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치게 되면 이 공은 잘 치면, 똑바로 잘 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투쿠션으로 맞는 게 적합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밀리는 힘이 조금이라도 작용을 해서 지금처럼 투쿠션으로 맞게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치게 되면 힘이 우선하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허공에서 걸리기 때문에 왔다가 뒤로 약간 끌리면서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3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더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팁이에요. 한 칸당.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팁, 여기는 무회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틀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칸보다 더 네 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3단이라는 공을 잘 안 치게 됩니다. 한 칸 기준으로 왔다면 당연히 재회전을 원팁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당점을 상단 주고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공을 상단 당점으로 칠 수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공이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칠 수가 없습니다. 당점 자체를 당연히 밑을 줘야만 공이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칸보다 안쪽으로 오였을 경우에는 내려가는 힘이 아니라 저 공을 쿠션을 맞고 내 쪽으로 뻗어나오는 힘으로 공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점을 중앙에서 밑으로 낮추고 주고자 하는 회전 왼쪽 방향, 재회전 쪽으로 원팁을 주고 똑같이 원팁을 주고 치시면 지금처럼 3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35대 30점 둘이 붙었네요. 동갑내기 친구끼리 붙었네. 자, 여러분도 후고 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악산만 하고. 네. 일단 고스랑 할 때는 초구를 잡아야 됩니다. 초구 못 잡으면 촉백이 날아가죠. 초구! 초구! 아까 타이틀만 안 걸리면 잘 초구 잘해요. 그것도 얇았지? 아니 약했지? 타이틀만 없으면 센데. 타이틀? 뭡니까? 타이틀 뭐냐고? 둘만의 타이틀 있어.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 둘만의 타이틀 있으니까 뭘 깊이 하려고 해.
자, 정확히 맞았어요. 걸리 있어. 스타트부터. 제공이 늦게 나갑니다. 잘 보세요. 토끼가 생명이에요. 업데이트 오래 봐야 돼요. 땡큐 쌉사비오스. 진짜 짜증나죠 갑자기. 아, 내려주셔야죠. 아니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감상하는 겁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난구가 와버렸네. 베트남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흰공 비껴치기를 맞출 거예요. 흰공 비껴치기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맞아라. 아유. 야, 20까지 잘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살려서 살려서. 터치감이 중요해요. 끌리면 안 돼요. 자, 살려서. 이 정도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몇만 따면 돼, 몇만. 회전 다 살려서 몇만 따면 돼요. 원쿠션까지 완전 부드럽게. 완전 부드럽게, 여러분. 우회전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힘 없이 툭 놔둬야 공이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네, 밀려나갔어요. 오, 아~ 맞았네요. 아, 밀려나갔는데 맞았습니다. 그쵸? 네, 이런 부분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3쿠션 자리 어디 맞는지를 보고 회전 조절을 하신 다음에 네, 적당한 두께로 이처럼 치면 네, 됩니다. 일접구 움직임을 약간 생각하면서 쳐보죠. 저쪽 코너에다가 세울 수 있게끔 알다마로 고기 그리고 나는 공을 맞고 요렇게 일접구를 저쪽으로 기울기 보고 기울기가 좀 밀리죠? 역회전 조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힘있게 샷을 쏙 치면 빠질 데가 없죠 이런 공은. 네. 제각 돌리기를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 두께를 맞추는 요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두꺼워도 단쿠션을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를 좀 이용하되 회전을 많이 줘도 짧아지니까 회전을 죽인 뒤에 회전에 안 타게끔 스트로크를 앞으로 밀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셔야 두께를 맞출 수가 있어요. 4쿠션 위치에 서서 3쿠션을 바라보니까 3쿠션의 자리가 30입니다. 30. 물론 이쪽에 와서 보면 30이 조금 짧아 보일 수 있겠지만 믿고 치시면 돼요. 지금 보다시피 수구 출발에 30 그대로죠? 그러면 30에 제로를 치면 되는 상황입니다. 회전은 9시 반 방향 부드러운 스피드로 치면은 되겠죠? 나이스. 이제 했을 때 이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갑자기 많이 못 밀어요. 미네님으로만 치겠습니다. 미네님으로만. 아, 맞을 수가 없다. 맞을 수가 있다. 호호, 길었네. 아깨비. 아, 근데 점수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나 쳤는데. 아, 너무 잘 쳐가지고. 아, 그만 쳐요.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만 치죠. 죄송합니다. 잼비 내세요, 끝나면. 아니. 2점 치셨습니다, 2점. 잼비 내야 돼요. 내놓기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와 여기의 삼각 직접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절반에서 낮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어차피 모른다 하더라도 알다마를 치는 느낌으로 치면 되기 때문에 빨간 공만 원코로 안 맞추면 거의 이 공은 득점이 됩니다. 빨간 공만 안 맞추면 거의 득점이 됩니다. 나이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놓는 방법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템포가 안 맞아. 좋고요. 저기 특히 붙은 공이 맞고 나서 내 쪽으로 안 뽑히고 공이 자꾸 절로 눌리는 현상 있죠? 그 눌리는 현상을 이용해 쳐볼게요. 그래서 원 쿠션, 투 쿠션 공이 앞으로 남아야 되는데 눌리는 거죠? 그러면서 쓰리 쿠션, 포 쿠션 이렇게 약간의 곡구를 위한 이용한 변칙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난구 아시죠? 난구? 김난구. 자, 김난구 아시죠, 여러분? 빨간 거를 바로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으로 지나가지 않아도 맞추는 방법이 회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접근은 저 사이로 빼고 당점을 중하단인데 조금 죽여서 치게 되면 점점 돌아오면서 공이 짧아지게 됩니다. 보다시피 조금 널널하게 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공입니다. 부드럽게 회전을 빼도 됩니다. 지금은 왜 내공의 기울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툭 쳐도 일접근의 움직임이 여기 걸렸죠. 아 별로 잘 안 맞네. 애초부터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펌프질을 지금처럼 하시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속도 나겠죠. 그래놓고 그냥 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힘을 안 쓸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착점 바꿨습니다. N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공 설명 안 합니다. 이제 다시 딜러입니다 여러분들. 30점, 35점한테 개투도 맞는다. 그러나 고수는 바로 쳐야죠. 뒤가 어디 있습니까? 둘, 굿. 장단도 배운 건데 쫑이지. 하나 말해줘 봐. 쫑이지. 아, 쫑 빠집니다. 빠져? 예, 네, 아, 쫑남은 1점. 쫑남 1점. 오케이. 아, 당달이 맨날 연습 끝인 네. 거죠? 사전 좀 글 주세요. 아, 남의 당구를 왜 웃습니까? 지금 남의 당구 치는데 웃는 거 있습니까, 지금? 아, 예, 죄송합니다. 보여줄까요? 아, 죄송합니다. 최대한이면 회전을 조금 빼고 각도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만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야 회전 다 타죠. 후구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아 1점 남았습니다. 아 맛이 갔죠? 제가 이거 해커가 치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들. 설명해드릴게요. 마이너스 원 팁에서 미니멈으로 갑니다. 미니멈으로. 네? 살벌하죠?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이크를 빼고 칠 수 있는 한 번만의 기회만. 아 제가 마이크 해야 될까요? 23이닝 23이닝 자, 나머지 10점 돼요. 더 많이 도움 돼요. 왜냐 일단 두께 설명부터 아바타한테 설명을 못 한단 말이야. 해커 방송국 매너큐님 역삼 다친 거야? 에이. 야, 이 와중에 역삼 다친 거야, 이거를? 아유. 와. 아깝이. 이 양 멀었어. 야, 확 봤네 이러면서. 이거지. 야 멋있다. 잘 쳤다. 아니 이렇게만 헤드편 쳐도 이렇게 맞히면 내가 잘 치거든요. 아, 근데 왜 이런 게 안 되냐고. 꼭 멘탈이 날아가냐 없이다가.